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기약물의 매일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약물의 매일요법은요, 발기약물을 소량씩 매일간 복용함으로 인해서 발기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발기약물을 매일 복용하는 방법이 발기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발기가 왜 나빠졌을까를 먼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발기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갖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기는 남성들의 음경이 단단해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 발기가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최종적으로 사정이라고 하는 어떤 성행위가 완성되기 위해서 이 발기가 선행적으로 꼭 필요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기가 약화되거나 또는 발기가 아예 어려워지는 발기부전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인체에서 사정에 대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 신체에 사정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거나 또는 사정을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정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신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신경이 극도로 필요해서 어떤 성적 자극에 대한 충분한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사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호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사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정이 이제 가능하지 않도록 발기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발기부전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는 충분히 나와요. 성적인 어떤 자극에 대한 이런 신호 반응은 충분한데 할 수가 없습니다. 뇌에서 어떤 내려오는 성적 자극을 기초로 해서 발기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혈관이 확장돼야 되고, 확장된 혈관을 음경 근육이 지속적으로 이완성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 혈관이나 음경 근육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발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사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 혈관이나 음경 근육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신경이 과로와 지나치게 필요해서 나타나는 이런 사정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고요.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옵니다. 뇌신경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연령이 되면서 위축이 되고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또 반응하려고 해도 혈관벽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혈관 내부의 어떤 점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혈관이 제대로 확장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거나, 나이가 워낙 많아지면 음경 해면체 근육이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즉 뻣뻣해지면서 빵빵한 혈관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배가 좀 높아지시면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연배가 좀 젊은 층의 경우에는 혈관이나 음경 문제보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 자체가 성신경의 피로나 쇠약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인체가 기본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죠. 그 휴식은 주로 이제 수면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회복을 합니다.
여기서 이 회복을 한다는 건 무엇을 회복을 하냐면 결국은 원래의 신체 활동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 동안에 근육도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쌓이고 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면 형태의 휴식을 취해주는 겁니다. 수면을 살펴보면 우리 손발을 움직임도 제한하고 또 의식도 제한해서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어떤 활동도 일시적으로 멈추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 성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성적인 활동도 있게 되면 이런 성적인 피로를 동반하게 되고요. 이 성적인 피로가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적인 차원의 휴식의 핵심이 뭐냐면 금욕이죠, 금욕. 그리고 이 금욕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어떤 부분은요, 정상적인 성관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을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는 성적인 행위는 생각보다 대가가 많습니다. 뇌에서 많은 호르몬과 신경물질의 소모가 발생이 되고 또 정액 자체의 소모도 존재하게 되죠. 이런 소모가 발생하게 되면 피로가 있게 되고 이런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만 이 휴식기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또는 신체적인 건강함의 정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20살인 경우에도 대체로는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사정하게 되면 온전하게 이제 성적인 욕구나 충동을 느끼려면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 30대가 되면 한 4일, 50, 40대가 되면 약 5일, 50대가 되면 한 6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60대가 넘어가면 열흘에 한 번 정도, 70대 정도면 한 보름 정도, 요 정도의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욕구들이 커져서 자신의 욕구를 좀 강요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욕구보다는 내가 사정을 하면 3일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휴식기를 갖는 게 건강한 욕구를 유발하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는데 그걸 무시가 되는 거죠. 매일같이 사정을 한다든가 또는 내가 한 일주일 정도의 인터벌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게 이제 무시되고 이틀이나 3일 만에 과도하게 사정 등이 반복하게 되면 이런 성적인 피로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가 사정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런 피로가 쌓이면 더 이상 사정을 하면 신경이 굉장히 피로해지고 극단적으로 쇠약해져서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적혀 있듯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금욕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답은 그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시합을 뛰게 되면 한동안의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한참 야구 시즌인데 야구에 투수들이 있습니다. 투수들이 선발 투수들이 한 게임에 약 한 100여 개 정도의 투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수들이 이제 어깨가 많이 피로해지죠. 근육도 손상이 되고요. 또 이러한 상황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하냐면 약 5일 정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번 던지면 이 선수들이 5일에서 6일 정도의 휴식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의 선발 투수들은 대개 5명 정도가 됩니다. 자, 만약에요. A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던집니다. 예, 그 선수가 비중이 높다 보니 이 선수가 충분히 5일을 못 쉬고 만약에 이틀이나 3일 만에 던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피로가 회복이 돼서 어깨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해소가 되기 전에 또 던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면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친구는 정상적으로 어깨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틀이나 3일밖에 휴식을 못 취하고 나가게 되면 분명히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이 있게 되고 움직임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 통증을
잠시나마 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통제라는 형태의 대증 약물을 먹게 되면 통증을 잠깐 잊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통증을 우리가 잊었을 때 원래 지금 아픈 부위가 아예 없어진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전하지만 잠시 잊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열심히 잘 던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깨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 부상이 가중되고요. 나중에는 이 약물에 대해서, 이 진통제라고 하는 약물에 대해서 심지어는 듣지 않는 순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갈 정도가 되면 이 선수가 정상적으로 던질 수 없는 선수생님을 잃는 순간까지도, 잃는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과연 본질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발기부전 약물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본질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성적인 반응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사실은 내가 그 약물을 먹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진통제의 경우와 같이 대증약입니다. 일시적으로 혈관확장을 도모해서 잠시 인위적으로 혈관확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단단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이지만, 내 몸이 지금 상황에서는 휴식을 취하라고 사실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이 무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이 약물에 대한 반응조차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과성 발기약물들을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오늘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내가 하드웨어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몸에서 나한테 더 이상 사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자꾸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스스로를 강요하고 각성을 시켜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발기가 일어나게 만들고 사정을 강요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지금 있는 상황도 더 어려워지면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기가 약해졌을 때 또는 발기가 아예 안 됐을 때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정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나 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성신경이 필요해졌다면 성신경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또는 영양적인 여유라든가 필요하다면 이제 약물학적인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혈관이라든가 또는 음경 해면체 근육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를 보다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인 발기 치료의 목표가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 비아그라 또는 시알리스 같은 발기약물을 장기간 매일같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